제가 사실 GPT 제일 느낀 큰 한계는 생각보다 멍청하다는 거였거든요. 애가 근데 사실 저 제가 그 프롬프트를 짤 때 이 GPT한테 물어보고 짰거든요. 아, 그것보다 훨씬 간소하게 했는데도 풀었다. 그리고 진심 모드로 하지도 않았는데 풀어버렸다. 아, 대충 했는데 너무 잘 됐다. 아, 그럼서 일이 열심히 안 한 것 같잖아요. 보고 있으면 막 응원하게 돼요. 힘내, 거의 다 왔는데. 그런 약간 어려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겠다라고 예상을 좀 하신 게 있었을 거잖아요. 그리고 실제로 하면서 아, 약간 예상과 다른 챌린지가 또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에 예상한 그 어려움 그대로였는지. 일반 분들도 되게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저희는 되게 어떻게 하면 GPT를 극한으로 활용해서 어떤 태스크를 진행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 많이 하는데 많이 사용해보니까 다른 분들이 느끼시는 한계를 더 잘 느낄 때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돌아서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GPT 제일 느낀 큰 한계는 생각보다 멍청하다는 거였거든요. 애가 연상, 추론 이렇게 고급 스킬까지 할 수 있을까? 뭔가 분류하거나 뭐 그냥 인사말을 조금 바꾸거나 이런 거는 쉽게 해도 그런 뭔가 고도의 지능이라고 생각되는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게 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실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거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도 가끔 있거든요. 예를 들어 막 나 더 이상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게임 이만 끝내겠다. 자기가 막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. 파업했네요, 파업. 네, 자기가 파업할 때도 있고. 그리고 이제 종호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단계,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액션을 하나 띡 뽑는 건 모르겠는데 GPT가 스스로 아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플랜을 짜서 이렇게 행동해야겠다라는 거를 저도 옆에서 같이 돌아가면서 보고 있으니까 아 이거는 지능이 정말 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.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생각보다 잘 됐던. 생각보다 그런 거를 더 잘하더라. 이게 결국 어떻게 구조화를 해주는지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다.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약간 과외하는 느낌 들지 않아요?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진짜 약간 뭐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약간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원석인 느낌인데. 근데 사실 제가 그 프롬프트를 짤 때 GPT한테 물어보고 짰거든요. 아, 너가 뭐 추리 게임을 하면 어떤 생각의 단계를 거쳐야 될 거고 이렇게 나한테 한번 설명해봐라. 맞아요. 그래서 거기서 몇 개 나온 거 이렇게 제가 필요한 것만 싹 긁어가지고 다시 넣어준 거예요, 사실. 기억을 가진 GPT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본부에서 그 ACL이라는 학회의 장기 기억을 가진 그 GPT에 대한 논문을 썼었잖아요. 그래서 그게 억셉이 됐는데 그 논문이랑도 혹시 약간 연관이 있을까요? 논문 저자님? 논문 저자? 제가 그 논문을 작성해서 내게 됐는데 다른 분들이랑 같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 ACL이라는 학회에 낸 논문에 비해서 좀 간소화된 버전이에요. 사실 ACL에 낸 장기 기억 논문은 GPT 언어 모델을 써서 어떻게 하면 장기 기억을 주입시킬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언어 모델뿐만이 아니라 리트리버를 하는 다른 모델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언어 모델 플러스 다른 모델이 있는데 그 다른 모델이 뭐 하는 거냐면 언어 모델이란 거는 특정 글자 수 한계가 있는데 그 다른 모델이 데이터베이스를 서칭해주는 모델이에요.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글자수 제한이 없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뽑아오는 모델인데 사실은 저희는 진짜 GPT를 극한으로 최대한 쓰는 게 그 기억을 뽑아오는 그 다른 모델도 없이 그냥 GPT만 가지고 어떻게 기억을 최대한 이렇게 짜낼 수 있냐. 그래서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안 두고 GPT한테 셜록이 뭘 하냐면 셜록이 정보를 받으면 그게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추리 게임을 하면 뭐 디자인적으로는 항상 중요한 정보만 줄 수는 없잖아요. 그냥 헛정보를 주고 뭐 메커핀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빼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것만 기억해라 해서 GPT를 메모리 모듈로 쓴 게 조금 다른데 어떻게 보면 그 논문을 간소화한 버전. 어떤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판단을 스스로 할 수가 있나요? 그렇죠. 사실 이거를 사람이 직접 어떤 아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냥 저희는 뭐 하라고 하냐면 아 중요한 너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남기고 아닌 거는 버려라 이렇게 했어요.
그리고 이제 저 중요한 걸 모으는 과정도 그냥 단순하게 뭐 중요한 걸 모으라 이런 것보다 뭐 어떤 키워드 검색했던 키워드들 중에 어떤 게 중요했냐,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에 나왔던 인물들 중에 각 인물들의 중요한 정보는 뭐가 있냐, 그리고 현재까지 일어난 타임라인에서 어떤 일들이 중요하냐,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정리하라고 하는 거죠, 스스로.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억을 간단하게 구성을 한 거고, 원래 같으면 이제 아까 종호님이 처음에 논문에 나온 대로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하는 거가 맞지만, 그것보다 훨씬 간소하게 했는데도 풀었다. 결국 진심 모드로 하지도 않았는데 풀어버렸다. 아, 대충 했는데 너무 잘 됐다. 아, 그러면서 일이 열심히 안 한 것 같잖아요. 프롬프트를 고도화를 하는 작업도 있었잖아요. 아까 종호님이 원석을 이렇게 다루는 거랑 비슷하다고, 이제 잘 다룰수록 결과물이 더 좋다,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셨는데, 프롬프트를 어떻게 고도화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. 그러니까 GPT한테 물어본다면서요. 사실 이게 좀 어려웠어요. 그러니까 통역이나 번역을 한다고 하면, 뭐 예를 들어 저희 회사에서 쓰는 번역복 같은 경우에는,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쌓여 있잖아요. 아, 이 문장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이 문장은 이렇게 번역돼 있고, 그래서 어떤 이 데이터, 이 실험 데이터셋에 했을 때 얼마나 정확도가 높냐,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데, 게임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. 이게 애초에 게임이 긴데다가 아예 이 게임에 나온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혼자 프롬팅 짜고 있고 하면 몇 턴밖에 못해요. 한 몇 시간 동안 몇 턴밖에 진행을 못하는데, 그러면 반 정도는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상황인데, 프롬팅을 게임에 사용하게 될 때는 특히 이 게임에서는 반은 감이었던 것 같아요. 반은 약간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처음 몇 턴 했는데, 이게 총 깨는데 한 200턴 정도 걸렸나요? 100턴 걸렸나? 200, 네. 총 200, 최소 버전은 203. 네. 근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할 수는 없거든요. 일일이 GPT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데, 그래서 결국엔 첫 10턴만 보고 어느 정도 잘하냐 이거를 가늠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기영님께 드리고, 기영님 와서 종호님 안 되는데요? 아, 그 사무실에서 자꾸 오셔가지고 종호님 안 되는데요? 아, 이게 그거였군요. 그러니까 어느 날 안 되는데요? 해가지고 와봤는데 깨져 있어. 그러다니까요, 진짜. 어느 날 자꾸 명령어가 똑같은 게 반복돼서 기영님이 큰일 났다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게임이 깨져 있는 거였어. 그때 되게 진짜 기뻤죠. 네. 슬랙방 막 난리 나고 강욱님 등장하고 현기증 난다고.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프롬프트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, 얘가 사실 검색어를 찾는 태스크를 그게 제일 중요한데, 비슷한 검색어를 계속 돌려가면서 찾는 거예요. 막 뭐 컨플릭트 찾았다가 얼규먼트 찾았다가 디스그램을 찾았다가 다시 컨플릭트 돌아오고, 이렇게 이런 식으로 루프가 돌기 시작하면 탈출할 방법이 없거든요. 왜냐면 중간에 저희가 뭐 GPT한테 아, 빨리 탈출해봐, 좀 움직여봐,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, 스스로 계속 새로운 영상을 찾고 새로운 키워드를 찾고 하는 걸 반복하는데,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초기 프롬프트는 그런 게 안 됐죠.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하나하나 변경시켜가면서 고도화를 했습니다. 맞아요. 보고 있으면 막 응원하게 돼요. 힘내, 거의 다 왔는데. 지금 거기서 한 고비만 넘으면 이제 거의 정답에 다 가까웠는데, 이러면서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고, 실제로 앞에서 많이 헤매고 뒤로 갈수록 점점 그 깨달은 것처럼 더 좋은 키워드를 많이 제시해요.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이 게임 푸는 거랑 똑같네? 앞에서는 좀 많이 헤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시작하면, 아, 그 다음은 이건가 보다, 이건가 보다 하면서 그 속도가 붙는 거죠.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을 실제로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돌릴 때 종현이 아무것도 못 하시거든요. 게임 돌려놓는 동안 그 화면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렇구나. 뭐 하셨어요 그동안? 아니 뭐 저는 이랬죠. 종현님 뭐 하셨어요? 저요? 다른 컴퓨터 가서 다른 일 했어요. 아, 오케이. 그런 방법이 있네. 네. 약간 이런 실험을 하고 어쨌든 성공을 경험을 한 거잖아요.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좀 느꼈던 느낀 점 아니면 생각 같은 거 좀 공유해 주세요. 정말 GPT가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이제 게임을 해결할 수도 있고,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에 또 다양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런 가능성을 저희가 좀 더 생각하고 또 많은 방법을 시도한다면 정말로 버추얼 프렌드 같은
가상의 친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저는 GPT가 대단하다고 느낀 것도 있지만 우리 팀원들이 진짜 대단하다. 아 대단하다. 이 스타 강사들을 모아놨다. 약간 아까 강사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이게 진짜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되게 안 되거든요. 전 제가 할 때 가끔 진짜 말 안 들어요. 정말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한 20턴? 20번의 시도 안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같이 나가자고 이것도 이 사람들을 빨리 세상에 소개시켜야 된다. 네, 보여주고 싶다. 원석이 있다 여기. 이런 마음으로 좀 되게 감동했던 것 같아요. 네.